네 거짓말 가운데서 가장 나쁜 거짓말은 통계로 하는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쁜 거짓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법정에서 하는 거짓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죄가 없는 자를 죄가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죄 있는 자를 죄 없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거짓말이 가장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결심이 있는 날입니다. 법에 따라서 엄정한 규형과 부형과 엄정한 또 판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창훈 판사조차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늘 엄정한 검찰의 구형이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어, 그의 측근들도 어, 재판 과정에서 무수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화영 부지사는 소위 술판을 버려서 회유했다라는 거짓말을 한 바가 있고요. 김용 어, 민주당 어, 민주연구소 어, 부원장의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알리바이를 조작하다가 판사가 어, 이 핸드폰을 제출해 봐라라고 하면서 그 거짓말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민주당은 거짓말 세력에 의해서 포획당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서 언제 이렇게 거짓말 일당들이 한 정당을 포획했던 적이 있었던가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짓말 일당을 보호하겠다고 검사탄에 나가서 대통령 탄핵까지 하겠다라고 나서는 거 이거 과연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대한민국은 앞에서 대표님이 일본 정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과 달리 국민의 힘에 의해서 어 정치 변동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이제 국민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일당을 보호하기 위한 탄핵 노름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어, 지금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